강강강 아파아파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진짜 한국에서 제일 드릴에 대한 이해도? 라이프스타일? 진짜 예,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요즘 가장 힙한 장르 드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갱스터의 음악으로 잘 알려진 드릴은 1910년대 시카고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시카고에는 갱단의 영향을 받는 빈민층들이 많았는데 그 시카고의 래퍼들이 남부 힙합, 그러니까 트랩비트 위에 빈민층으로서의 삶의 애환이나 갱스터의 삶을 가사로 적으면서 시작되었죠. 가사가 너무 무서워요. 드릴 래퍼들은 돈을 아끼려고 친구들과 시카고 길거리에서 뮤직비디오를 찍고 그를 또 유튜브를 올리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중 제일 널리 알려진 뮤지션은 1995년생 칩키프입니다. 카니 웨스트, 푸샤티 등의 그창과 함께 16살의 나이로 유니버설 뮤직에 66억 원의 계약금을 받고 영입됩니다. 칩키프의 활약으로 드릴은 미국 전역을 강타하는 장르가 됩니다. 이런 시카고 드릴은 영국에서도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영국 런던 남부의 브릭스턴에선 드릴 음악을 하는 래퍼들이 마구마구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지만 시카고와 브릭스턴은 공통점이 있죠. 시카고 드릴에 공감한 브릭스턴의 래퍼들은 특유의 영국 역향으로 드릴 랩을 합니다. 그리고 일렉트로닉 맛집, 영국의 뮤지션들답게 영국의 전자음악인 UK 게러지나 그라임, 덥 등의 사운드를 적극적으로 접목하기 시작했죠. 시카고 드릴처럼 갱스터들의 전쟁 이야기나 칼부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장르를 우리는 UK 드릴이라고 하고 우리가 아는 드릴은 대부분 UK 드릴입니다. 그런데 드릴 래퍼들은 정말로 서로 싸우기도 했어요. 직접 현피를 뜨는 래퍼들이 늘어난 거죠. 경찰청 역시 UK 드릴을 런던의 칼부림 범죄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꼽기도 했고 그 때문에 2018년에는 유튜브가 UK 드릴 음악가들의 채널과 뮤직비디오를 삭제하기까지 했습니다. 뉴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릴 음악을 하는 뉴욕 뮤지션들이 연달아 총격을 받고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2년 4월에는 뉴욕시장이 직접 드릴 음악가들을 모아놓고 대책 회의를 열기도 하죠. 인기 라디오 핫97을 진행하고 있는 DJ 드루스키는 다시는 자신의 라디오에서 폭력적인 드릴 음악을 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드릴 음악이 해롭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정말 드릴 음악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저는 드릴 음악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힙합 음악이 갱스터 음악이지만 이젠 누구도 해롭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쿠키팬 모두가 갱스터 음악 듣고 자랐지만 우리는 갱스터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오늘날엔 드릴 음악이 이제 메이저 음악이 되었습니다. 트래비스 스캇, 미고스, 우리나라의 창모, 실키 보이즈, 사이머 도미닉, 그리고 시네이퍼, 플리키뱅, NSW까지 드릴은 앞으로 더 유행할 것 같아요. 저도 드릴 힙합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보스! 가져가요. 가져가요.